안녕하세요. 네,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가고 2016년 병신년 원숭이의 해가 왔습니다. 예, 어감이 다소 좀 사나운데요. 나쁜 말이 아닙니다. 극장에서 조선 마술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는 건 어떨런지요?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다 지우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을 수 있는 마술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관객 여러분들께 정갈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 한번 올리실까요?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.